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짱조리는 펑링거를 몰아내고 펑태성을 되찾는 데 성공을 했었는데요. 이어 시간은 흘렀고 드디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제1차 세계대전이 짱조린이랑은 뭔 상관이 있냐고요? 짱조린과는 상관없지만 펑링거와는 아주 큰 상관이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폭발하자 각 나라에서는 독일군의 맞받아 싸우느라고 이 참전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한 진로에는 이 손을 절레절레 졌는데요. 우리는 국내 형세도 아직 안정이 안 됐는데 어디 병력이 남아 돌아서 밖으로 내보내냐고요. 그러한 기사를 본 리웨홍이 욱하는데 보자보자 하니까 이 또한 진로에란 놈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국내 정사에 일일이 참견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해외에 대한 결정도 지가 다 해먹으려고? 그럼 내 이 대통령의 멘트가 뭐가 되니? 이 전쟁에 우리 중국은 무조건 참전할 거다. 참다 못할 리웨홍이 들고 일어난 거였었는데 어쭈? 이 맨날 헬레레 하고 다니던 리웨홍이 뭐 내랑 함 해보겠다는 거야 뭐야? 그렇게 수도 베이징에서는 리웨홍과 또한 진루이가 각자 군사를 이끌고 싸워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러한 물고 뜯는 모습을 이 흐뭇하게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이 짱쉰이라고 부르는 군벌이었다고 합니다. 짱쉰이 군대는 거의 20만 명이나 되었었는데 일명 꽈배기 군사라고도 불리웠답니다. 왜냐하면 이놈들은 이러한 꽈배기 스타일이 머리들을 하고 다녔기 때문인데요. 이는 청나라 시기 머리 스타일이었었는데 이 청나라가 뒤엎어지자 지금은 다들 머리카락을 잘랐었는데요. 하지만 이 짱쉰이 군대는 아직도 이렇게 청나라 시기 머리를 고집하는 걸 봐서라도 이놈은 아직 청나라를 잊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베이징이 시끄럽자 짱쉰은 무릎을 탁 치는데요. 야들아, 우리 대청나라 제국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가자! 가서 그 베이징부터 장악하자! 짱쉰은 자신이 2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그 수도인 베이징으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말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싸움을 말리러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섭정이었었는데요. 짱쉰이 20만의 대군은 또한 진루이와 리웨홍이 군대를 둘 다 냅다 쫓이고는 베이징이 밖으로 쫓아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지가 수도 베이징을 떡하니 차지하였었는데요. 네, 이러한 일이 한 개 나라 안에서 가능하냐고요? 그러한 난세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요. 중국이 땅덩어리는 크게 23개 성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각 성마다 다른 군벌들이 따로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난시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지역을 이 마음대로 다스리는 군주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군웅할거의 시대였으니 자신이 군대가 많으면 어떠한 짓이라도 벌일 수 있는 게 바로 그 시대였었는데요. 이어 베이징을 장악한 짱쉰은 폐위되어 있던 부위 황제를 이 다시 끄집어내서는 황제 등극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인은 황제로 다시 올라가니 얼싸좋다 하고 콧노래를 불렀을까요? 네, 그거와는 완전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부인은 원래 황제에서 퇴위하면서 국가로부터 이 1년에 30만 개라는 어마어마한 은화들을 생활비 삼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나대게 되면 그게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 황제지를 거절하려고 해도 짱쉰이 어디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 가만히 있는 부인을 억지로 끌고 나와서는 황제로 시켜버리는데요. 이어 짱쉰한테서 쫓겨난 또한 진루이는 너무나도 빡쳐났다고 합니다. 짱쉰 저놈 저거 돌았나? 아니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데 아직도 황제 타령이야. 하지만 그래도 힘이 있어야 이 말도 안 되는 난동을 해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 누가 과연 이 짱쉰이 20만이나 되는 대군을 누를 수 있었을까요? 이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동북왕 짱조린이었다고 합니다. 짱조린이 군대가 이 난다긴 하는 소문은 이미 전 중국에 쫙 퍼져 있으니 말입니다. 또한 진루이가 펑텐성으로 기차를 타고 가자 이 짱조린은 매우 반기는데요. 잘 오셨습니다요. 아니 어디에 아직도 그렇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려는 무식한 놈들이 있답니까? 이 짱조린이 가서 그 짱쉰이 면상이나 한번 봅시다. 짱조린은 순례천이 군대는 이 펑텐성을 지키게 하고 탕알호와 간차오시 군대를 거느리고 베이징으로 출발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어떻게 짱조린만 독차지하게 하겠습니까? 여러 지역들이 힘 있는 군벌들은 다들 군사를 일으켜서 그 베이징으로 향하는
하는데요. 네, 어디 남게 되는 과자 부스러기나 없나 하고요. 그렇게 여러 군벌들이 연합해서 공격하자 이 장쉬는 급기야 버텨내지 못하는데요. 이 장쉬는 프랑스 대사관을 통하여 프랑스로 망명 갔다고 합니다. 하여 이제 제일 불쌍한 건 이 청나라 황제였던 부위였었는데요. 웬스카이는 그래도 83일 동안 황제 맛을 봤었죠. 하지만 이 장쉬니 보거나 청나라는 불과 12일밖에 지속되지 못하고 망했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보게 되면 그 시절이 사람들은 다들 정신병자들 같아 보이시죠. 그놈이 황제가 대체 뭐기에 12일이나 83일이라도 해보겠다고 그렇게도 큰 난동을 부린 거죠. 중국 역사 마지막 황제인 부위는 이렇게 장쉬니 거사에 끌리워서 원래 있었던 국가의 후원도 다 끊기게 되었고 아주 쓸쓸한 말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지뢰가 정권을 다시 잡고 이 장쉬니 잔당들을 처리하는데 말입니다. 예? 니는 누구야? 너무나도 뜻밖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펑링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펑링거는 어떻게 이 장쉬니 잔당들 중에 섞인 거였을까요? 네, 이 온갖 야심으로 가득 찬 펑링거는 펑태성을 떠나 베이징으로 와서도 이 조용하게 뭐 있었는데요. 그는 장쉬니 군벌이 베이징을 장악했고 이 청나라를 다시 복원하려고 한다고 하자 제일 먼저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나도 매일 밤 청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꿈을 꾸며 이 눈물로 밤을 보내고 있어. 장쉬인 어르신, 청나라 황제한테 내 이 한 목숨 바치고 싶소. 그러자 장쉬인한테 펑링거는 너무나도 고마운 일인데 이 펑링거만큼 영향력이 있고 또 자기절로 찾아오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 청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면 큰 자리를 줄 것을 약속하고 이 펑링거는 제일 앞장서서 일을 다 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일이 잘못되자 장쉬인은 이 혼자서 냅다 도망쳤고 외국에 빼기 없는 펑링거는 그만 잡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오! 펑링건 이놈이 장쉬인 쪽에 찰싹 붙었었다 이 말이지. 그러자 또한 진루에는 정권을 잡자마자 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바로 그 펑링건을 총살시켜버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줄을 잡아선 펑링건은 푸시시해서 감옥에 잡혀 있었고 그 누구 하나 찾아와 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들 불똥이 튈까봐 거려했었겠는데요. 하지만 이때 마침 또한 진루에를 도와 베이징을 수복한 장주얼린이 이 감옥으로 찾아와 펑링거를 만나보는데요. 그러자 펑링거는 이빨을 부드득부드득 가는데 장주얼린아 장주얼린, 니놈이 내 초라한 꼬라지를 비웃으러 온 거냐? 그래, 어디 마음껏 한번 웃어봐라 이놈아. 그러자 장주얼린이 한마디 하는데요. 형님, 형님이 가족들이 아직도 그 펑태성에 남아있던데요. 어떻게 도망칠 때 그렇게도 급급했었습니까? 그러자 펑링거는 하고 콧방귀를 뀌는데 전장에서 패배한 장군이 가족이 어디 있니? 니 다 알아서 해라. 죽이겠으면 죽이고 이 노비로 쓰려면 노비로 쓰든지 말이다. 그지야 장주얼린은 하하하하 하고 통쾌하게 웃어대는데요. 걱정 마십시오 펑링거 형님. 형님이 가족들을 내 요번에 베이징으로 오면서 다 모셔왔습니다. 이제 아무 생각 마시고 이 가족만 생각하면서 노년을 편안하게 잘 보내세요. 네. 그러자 내가 뭐 잘못 들었나? 내 펑링거는 이미 한 달 뒤면 총살 맞은 몸인데 어디 그러한 노년이 따로 있겠냐고요. 그러자 짱조리는 펑링거 형님은 무사할 겁니다. 내가 또한 진루이한테 부탁하게 되면은 요번에 내가 세운 공을 봐서라도 형님을 풀어줄 겁니다. 그러니 이제 허튼 생각 마시고 가족들과만 편안하게 보내세요. 네? 얘기가 끝난 짱조리는 그대로 획 돌아서서 성큼성큼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러자 펑링거는 그 짱조린이 뒷모습에 대고 털썩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왜? 아우야, 대체 왜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게야? 내는 이제껏 너를 잡아먹지 못해서 온갖 나쁜 짓거리란 나쁜 짓거리를 다 했는데 말이다. 그러다 짱조린은 피식 웃으면서 대답하는데요. 우리는 좋든 말든 그 예전에 짜오자묘에서 의형제를 맺은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라고요. 뭐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이는 종일이가 뭐 드라마틱하게 만든 내 이야기가 아닌데 펑링거는 장주얼린을 세 번이나 거의 죽기 전까지 몰고 갔었지만 이 장주얼린은 마지막에 친히 나서서 이 펑링거를 구해줬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릇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인데요. 마음이 암만 넓어도 어떻게 이 정도로까지 넓을 수 있었을까요? 펑링거는 결국 이 장주얼린이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그 뒤부터는 가족들과 오손도손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 펑링거는 병으로 죽게 되었고 그의 장례식장 또한 이 장조린이 모두 다 주최하여서 굉장하게 치러졌다고 합니다. 종일 TV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장조린은 이러한 끈끈한 선행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겠습니까?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조린을 따르면서 목숨을 내건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조린은 알거지도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한계 시대를 주름잡았던 난세 영웅으로 클 수 있었던 거구려. 하지만 이는 또 다 나중의 얘기고요. 지금 이 장조린은 이 모가지에 힘이 더 빳빳이 들어오는데요. 왜냐면 펑링거가 군복을 벗고 이 평민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군대를 장조린한테 맡겼으니 말입니다. 이제 장조린은 동북 삼성은 물론이고 이 내몽골까지 전 중국이 5분의 1이나 되는 땅덩어리를 손에 넣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 명실공히 중국 최대 군벌이 원수, 즉 동북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장조린한테 문득 긴급 명령이 떨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화민국 대통령이 쉬이스 창이 그 장조린을 긴급히 베이징으로 불러들인 거라고 합니다. 네, 벌써 또 대통령이 리웬홍으로부터 쉬이스 창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에? 쉬이스 창이다. 쉬이스 창? 그놈이 뭐하러 갑자기 날 불러들이는 거지? 이걸 내 잘 이용하게 되면은 저 중앙으로 세력을 뻗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원한다고 이 장조린은 이제 동북왕으로 만족 못하고 그 베이징으로 상경하려고 하는데요. 이어 장조린은 간초시와 그의 최정예 군사 50명만 데리고 이 전용 열차를 타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어 베이징에 도착하자 네, 이 검어뻐지르르 한 독일제 자가용 5대가 그 장조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였었는데, 그리고 장조린이 베이징에서 움직이는 노선에는 이 길들을 다 막아내고 그 장조린 일행한테 길을 내줬다고 합니다. 이 중국 수도인 베이징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다며 장조린 이놈이 크기 많이 컸죠. 이 장조린을 모신 자가용들은 대뜸 그 중남하이 안에 쉬이스 창한테까지 데려다 주는데요. 여기서 중남하이란 한국으로 치면 예전에 청와대처럼 이 대통령이 거주하고 사무보는 곳을 말합니다. 자, 소인 장조린 쉬스창 어르신한테 인사 올립니다. 그러자 쉬스창은 부랴부랴 달려와서는 장조린이 손을 바닥 잡는데요. 아이고, 이 우리 중화민국의 기둥 장조린 어르신이 오셨구만. 참으로 수고가 많았소. 자, 어서 앉소. 쉬스창은 아주 공손하게 그 장조린을 대하는 거였었는데요. 네, 이제 중화민국의 대통령도 그 장조린한테는 멘즈를 주면서 이 좋게 좋게 나와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나 이 장조린은 강호 출신입니다. 그러니 이 뭐든지 애둘러 말하는 거 싫어하고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얘기해 보세요. 제가 뭘 해드리면 되죠? 그러자 쉬스창은 곁에 다른 부관들을 다 내보내고 그 장조린과 조용하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장조린 대장군님, 지금 이 베이징이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이 전쟁의 화약 냄새가 곳곳에서 풍기고 있어. 그러니 이 장조린 대장군이 와서 어떻게 좀 전쟁을 말려줘야겠어. 그러자 장조린은 속으로 매우 기뻐하는데, 그래, 내 이 베이징을 먹으려고 해도 명분이 없었다 아이가 명분이. 근데 이 쉬이스 창이 저절로 나를 들어오라고 한다고? 이는 이거 이 하늘이 나를 돕는 게 아이가. 장조린은 속으로는 매우 흐뭇해놨지만 이 얼굴에는 조금 더 쓰여있지 않는데요. 이러한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다고 합니다. 온갖 희로애락을 항상 마음속에 숨기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 대통령님, 이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까? 장조린이 묻자 쉬스창은 한숨을 푸르 하고 내쉬는데요. 네, 사실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중국은 이렇게 12개의 군벌 세력들이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베이징은 또한 지뢰가 총리로 있고 그의 밑에 대장군이 쉬수정이 군사를 끌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베이징이 바로 밑에 이 우페이후라는 세력이 보이시죠? 이 두 세력은 서로 인접 옆에 있으니 크고 작은 모순들이 그렇게도 많았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이 국정을 마음대로 쥐락피락하는 또한 지루해를 아예 끌어내리려고 이 우페후 세력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였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쉬스창은 허수아비 대통령직도 못하게 되니 이렇게 장조린이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이 웃음집이 흔들흔들 거리는 걸 겨우 참아내는데요. 알겠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렇게 저를 믿고 중님을 맡기시는데 제가 열심히 함 해봐야죠. 전 내일에 곧바로 우패 후에 나와봐디 함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서 그놈들이 이 짱조리니 면제를 주나 함 봐야죠. 그러자 쉬스창은 너무나도 고맙다고 하면서 그 짱조린한테 거하게 한 잔 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짱조린은 이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는데요. 우페후와 쉬수정 사이 전쟁이다. 내가 왜 괜히 전쟁을 막니? 오히려 잘 건드려서 더 격렬하게 싸우게 놔두고 이 두 쪽에서 다 힘들고 지칠 때 내가 확 쓸어버려야지. 짱조린은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고는 곧바로 그 우페후한테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어 전용 열차에서 척 내리자 이 수백 명이 환영대어가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면서 환영해댔다고 합니다. 이어 짱조린이 그 중에서 대가리를 서는 놈과 이 악수를 하고 몇 마디 섞어봤는데 어라? 이놈이 앞만 봐도 그 유명한 우페이후가 아닌데요? 네, 사실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마중 나온 이놈은 이름이 저쿤이라고 부르는 놈이었었는데 이놈이 군벌이 주인이었고 우페이후가 아니었었는데요. 하지만 그 저쿤이 곁에는 덩치가 우람지 한 사내가 있었는데 이 분위기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이 사내는 키도 190은 돼 보였고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위압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놈이 바로 우페이후인데 이놈 또한 난세 영웅이 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뒤지지 않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세계 최대 규모의 주간지 타임즈에 실린 이 첫 번째 중국인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우페이후가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일본 놈들은 이미 그가 차지하고 있는 화베이 지역까지 모두 다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우페이후가 이 화베이 지역에서 명성이 제일 세다는 걸 알 일본 놈들은 그를 보고 전체 화베이 지역을 관리하는 연합 성장을 이 맡아달라고 얘기를 하였었는데 하지만 이 우페이후는 내는 그런 나라를 팔아먹는 짓거리들을 안 한다 라고 끝까지 버텼으며 이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일본 놈들한테 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화북 지역에서 제일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의 생활은 아주 깔끔했다고 합니다. 우페이후의 와이프는 딱 한 명뿐이었으며 또한 기생집이나 술집 같은데도 한 번도 드나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간략해서 말하자면 이 우페이후는 완전히 정직한 장군이었고 그로 인하여 그의 밑에 군사들도 다들 정직하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하여 그들은 이 백성들이 환심을 그렇게도 많이 얻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면에서 우페이후는 그 짱조린보다도 한참 위였었는데요. 딱 봐도 우페이후는 이 짱조린이 크나큰 상대겠죠. 그러면 이 짱조린과 우페이후의 교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